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테니 잘 생각하고 대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인가? 여성으로 양육되는 것인가?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입니까? 여성으로 양육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여성학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성으로 태어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남자에게는 남성성을 주시고 여자에게는 여성성을 주셨으므로 각자 자기의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행복할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믿는 것이 여성으로 태어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성으로 양육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남자와 여자는 아무 차이가 없는 거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은 게 아니고 우연히 남자와 여자로 태어난 것이고 그러므로 성적인 차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다만 여자는 여자로 길러지는 것이다.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성이 해야 할 사회적 기능을 위하여 여성의 역할을 하도록 강요되어 양육된 거다. 이게 여성으로 양육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두 말의 차이를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성으로 태어나는 게 맞습니까? 여성으로 양육되는 게 맞습니까? 여성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게 확실하게 맞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만든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그만큼 가정은 인간의 존재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한 것이고 그러므로 가정은 절대로 깨어져서는 안 되는 소중한 곳이지요. 하나님은 가정을 만들면서 행복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가정들이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 이유가 뭔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32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밀이 뭐죠? 비밀, 감추어져서 알 수 없는 것, 이게 비밀이죠. 그런데 비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 그래서 비밀이 된 것, 그게 시크릿입니다. 예를 들면 통장의 비밀번호 알려주면 안 되죠. 우리 집 현관의 비밀번호 안 가르쳐주죠. 가르쳐주지 않죠.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비밀을 시크릿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가르쳐줬는데 자세하게 깨닫도록 가르쳐주는데 저쪽이 이해를 못해서 결국은 모르게 되어 비밀이 되는 것. 이런 비밀을 뭐라고 하느냐? 미스테리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비밀이란 단어는 시크릿일까요? 미스테리일까요? 미스테리죠. 왜? 성경은 가르쳐주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가르쳐주잖아요. 이런 것이라고. 그런데 못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게 미스테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정에는 행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지 않은데 꼭 그렇게 해야만 행복해지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가 행복하려면 반드시 이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부부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비밀이 뭘까? 세 가지가
본문에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비밀이 뭔가?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부모님을 떠나는 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내가 우리 부모님을 왜 떠나? 내가 내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떠나보내?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떠나지 않는 것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아닙니다. 떠나야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겁니다.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안 떠나서 문제가 되는 것.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라고 하니까 뭐 부모님과 멀어지라, 같이 살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아도 좋죠. 이 말의 근본 의도가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가 세상에서 제일 밀접했다는 거예요. 결혼하는 순간부터는 그 관계를 능가하는 관계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게 부부관계죠. 그 부부관계의 절대성을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31절 끝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어요.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자, 이제 결혼하면서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룻밤 같이 잤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야만 그 부부는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된 부부는 하나로서 살아가야 하고 그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모든 것을 풀어가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재정의 문제도 부부가 하나이니까 딴지갑 차면 안 되고 상의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것이고 효도를 한다 할지라도 각각 자기의 방식으로 효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합의하에 효도를 해야 하는 거다.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까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 된 부부의 마음이 하나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떡하냐? 기다려야죠. 보류하는 겁니다. 하나가 될 때까지. 서두를 거 없어요. 자, 왜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하느냐 하면은 부부 두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부모님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첫 번째 비밀을 풀어내야 되는 것은 부모를 떠나는 거다. 그래야 그 부부는 부부로서 하나가 되어 자기들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다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는 두 번째 비밀은 뭐냐 하면은 부부 두 사람의 상호관계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많은 부부들이 행복하려고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저절로 행복해지나요? 저절로 행복해집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죠? 행복하려고 결혼했지만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가정도 많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기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정말 행복하려면 두 번째 비밀이 뭐냐? 서로에게 헌신해야 됩니다. 상호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헌신하는 방법이 남편과 아내가 좀 다릅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남편은 아내에게, 가정에게 어떠한 헌신을 하는가?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모든 것을 아내에게 다 내어주는 것이 남편이 걸어가야 하는 길인 거죠. 그런데 다 내어주면 남편에게 손해가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남편의 행복이고 남편의 보람이고 남편의 가치이고 남편의 명예이고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나는 만져보지도 못하고 아내 손에 다 들어간다고 허탈해하는 남자 얘기를 들어봤는데 제가 얘기를 했죠. 다 주는 게 남자의 역할이거든요. 내가 수고해서 노력한 것을 아내와 자녀와 가족에게 다 줌으로써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는 것이 남편과 아버지의 남자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는 공급자이기 때문에 물질도 주고 관심도 주고 자신의 신분과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내주는 것, 그게 남편의 헌신 방법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 아내들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어디서 왔는가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어디서 왔는가? 남편으로부터 온 겁니다. 인정하시나요? 안 된다? 물론 하나님이 남편에게 복을 주셨지요. 능력도 주셨지요. 그러나 그 남편의 수고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맞벌이 부부도 있고 경우에 따라 예외도 있지만 이 대원칙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남편은 아내에게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헌신하는가?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랬지. 여러분, 부부는 동등한 겁니다. 그죠? 동등하지만 부부라고 하는 것도 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질서를 세웠는데 남편을 대표자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랬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그러므로 몸이 머리의 지시를 따라오듯이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면은 많은 여성들이 반발할 겁니다. 내가 왜 복종해요? 뭐가 부족해서? 그래서 비밀이라니까요. 복종하기 싫은데, 복종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아니, 복종해야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자는 남성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남성성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왕의 속성입니다. 왕의 속성이에요. 왕은 지배자이며 보호자이며 공급자입니다. 남자는 이걸 본성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다스려야 하고 내가 보호해야 하고 내가 공급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남성성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왕됨이. 그렇다면 여성성의 중요한 속성이 뭐냐 하면 현명한 조언자입니다. 현명한 조언자. 그래서 왕과 현명한 조언자, 이것이 부부관계 속에 있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 몰라서 남편보다 부족해서 그래서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본성에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 순종할 때 남편과 더 깊이 연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순종하는 아내를 남편이 더 귀하게 여겨주고 존중하고 두 사람의 관계가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뜻이에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왕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현명한 조언자입니다. 그래서 왕들은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묻죠. 어떻게 하면 좋겠소? 여러분, 왕이라고 모든 걸 다 아나요? 왕이 신하보다 똑똑한가요? 아닌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조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신하가 잘 조언을 하고 조언으로 끝나지를 않고 왕에게 강요하거나 명령을 한다면 그 왕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싫어하죠. 그래서 지혜로운 신하는 지혜롭게 조언을 하고 결정을 왕이 하시도록 맡기는 겁니다. 그게 충성이고 그럴 때 왕은 그 신하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부부가 대화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남자가 알았어 그만해 하고 딱 끊어버리는 경우 있죠. 이 남자가 왜 그러나 이러는데 말은 하지 않아도 남자는 그 순간에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내 아내의 말투와 자세가 지나쳤다는 거예요. 현명한 조언자의 범위를 넘어섰을 때 남자는 그 말을 끊어버립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내의 말을 제일 잘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남편입니다. 맞습니까? 자식보다 남편이요, 말 더 잘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아내들은 서운해하지 말고 부드럽게 말해야 됩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이 잘 판단을 하세요. 저는 당신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권위를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편이 아내 무시하냐?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남편도 복종합니다. 그런데 순서는 아내가 먼저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자녀를 기르다가 내 자녀를 유학을 보내고 싶은데 부부의 의견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 원리만 알면 복잡할 게 없는데요. 내 자녀를 유학을 보내야 되나? 보내지 말아야 되나? 부부의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하면 되죠? 기다리면 돼요. 의견이 하나 될 때까지. 그래서 남편이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원하지도 않는데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갔다? 그건 잘못이요. 두 가지 면에서 잘못입니다. 첫째는 부부 중심이어야 하는데 자식 중심으로 돌아갔다는 것이고 남편의 결정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았거든. 근데 결국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서 5장의 구조는 굉장히 신비로운 겁니다. 5장 18절을 보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5장 18절 끝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19절과 20절에는
충만함의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에는 성령 충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의 목적이 뭔가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돼 있고 진리 가운데서 서로 복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실천되어야 할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교회일 것 같죠? 아닙니다. 22절에 나오죠. 가정입니다. 성령 충만의 현장, 실천의 현장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가정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그 성령 충만 문제 있는 거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여성들이 성령 충만 받고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22절 바로 나오죠.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라고.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하느니라. 이 말이 참 재미있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한대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소망을 두면 순종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순종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여자로 만들었고 이 남자와 함께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믿음의 딸들은 기꺼이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가정에 순종의 영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내 거역을 한다? 그럼 그 가정은 거역의 영으로 덮임을 당하게 되는 거지.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자기 경험을 얘기했는데요. 자기가 굉장히 어느 날 피곤해서 막 잠이 들었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공부하다가 엄마 나 출출한데 간식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잠결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그럼 해주지. 그래가지고 물을 막 끓여가지고 토마토 위에 부어가지고 껍질을 까고 믹서기에 갈고 또 바나나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서 잘 섞어가지고 맛있게 해서 컵에다 담아가지고 아이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던 남편이 나도 한 잔 안 될까? 그 순간에 자기가 남편 보고 뭐라고 했느냐? 아, 왜 자다가 일어나서 그래요? 자요, 자! 살쪄!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놀란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대하고 있는가? 회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줄 압니다. 마땅히 해야죠. 좋은 겁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할 일이 뭐냐?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럼 할 수 없죠.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대가는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가정을 만든 분도 하나님이요. 진정한 행복의 길을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그러므로 선택은 내가 하는 거요. 결과도 내가 갖는 거고.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옳은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우냐? 인간이 죄인이거든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부의 행복의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내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내주고 아내는 그 남편에게 즐거이 순종할 때 참으로 행복한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게 두 번째 비밀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밀은 부부 사랑의 모델을 어디서 찾을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랑의 모델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느 가정을 보면 부부 사랑의 모델을 잡을 수 있을까요? 잘생긴 연예인 가정일까요?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하는 어느 공주의 화려한 결혼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부부 사랑의 모델이 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32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부부의 모델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떤 사람, 어떤 가정을 모델로 했을 때는 가치관의 변화, 세월의 변화, 문화와 역사의 변화에 의해서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영원히 변치 않는 불변의 가치입니다. 그게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나요?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다 내놓죠. 자격이 없는 교회를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듭니다.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거지. 그렇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고 충성하고 복종합니다. 날마다 감격하고 찬양하지요. 주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그런 겁니다. 부부는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가? 남자들은 말이죠. 다른 남자 바라보면 안 돼요. 다른 남자가 아내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그거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해요. 예수님이 교회에 어떻게 하셨는가를. 그래야 남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테레비 보면 안 돼요. 그럼 테레비가 모델이지요. 다른 아내들이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가? 그거 보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내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하고 상관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여 자기를 내주라. 이것이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가르쳐 주신 묘수입니다. 묘수. 최고의 수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말씀했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묘수입니다. 다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남자들은 아내에게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지 않습니다. 점점 더 이기적이 되고 인색하게 변할 겁니다.
또한 아내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남편에게 거역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래서 갈수록 가정은 황폐해지고 불행해질 겁니다. 세상이 그리로 가고 있는 겁니다. 돌이킬 방법은 하나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그 진리 위에 설 것인가 아닌가만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모든 복잡한 말을 바울은 한 절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부부의 사명이 뭐냐? 설교 제목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부의 사명,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모든 아내들의 심리를 테스트해 보면은 남편에게 원하는 게 조건 없는 사랑을 나에게 해주는 거예요. 정확하잖아요. 모든 남편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아내가 나를 존경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확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 남편을 다른 남자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내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존경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 안에서는 나에게서는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분이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아멘인가요? 내 아내를 다른 아내와 비교하면, 다른 여자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내 아내는 다른 곳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사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아내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드는 게 아닙니다. 남편의 모든 것을 존경할 만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 결심해야 됩니다. 사랑하기로. 왜?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잖아요. 매번 사랑하기로 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굳게 마음을 먹으면 웬만한 것은 극복할 수 있고 사랑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랑을 받게 되면 감격하게 되고 그분을 존경하게 되는 거지. 저는 우리 수서의 모든 부부들이 부부의 사명으로 돌아가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낌없이 내어주는 남편이 되고 그 남편을 향하여 즐거이 순종하는 그런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가정이 불행한 이유를 알게 해 주소서. 비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떠나는 비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비밀, 그리고 부부사랑의 모델이 예수님과 교회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알고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부의 행복의 비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비결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수용하지 않아서 모르게 된, 그래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생각엔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할 때 행복할 수 있는 세 가지 비밀을 잘 깨닫고 실천하는 부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가정 안에 있는 거역의 영을 부수어 주시고 하나님이 만들고 싶었던 바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 안에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순종해야 하며 서로에게 화목을 위하여 순종의 영이 필요한데 많은 가정 속에 불평과 거역의 영이 흐르고 있사오니 잘못된 것을 다 몰아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고 하나님이 만들고 싶었던 바로 그런 가정이 되고 부부의 관계가 몸으로는 가까우나 마음은 먼 외로운 관계가 아니라 자신을 다 내어주고 그 남편에게 즐거이 순종하는 참 하나됨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부부, 그런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마다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질병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미래를 향해 지혜롭게 전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에서 드리는 모든 교회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소서. 어려움에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질병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미래를 향해 지혜롭게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직한 나라, 부흥하는 나라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이 비밀이 크도다 말씀하신 하나님, 모든 부부들이 가정 행복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교회에 그 신비롭고 감격스러운 하나됨의 행복이 수소의 가정 안에서 꽃피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